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튼 우리 동생 또 언니 오빠 애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Alright. 자, 11월 25일 우리 성탄절에 여담교회 우리 초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벌써 12월 25일이에요. 이제 올해도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저도 2020년 재밌게 잘 지내셨나요? 글쎄요. 어떤 학생들은 집에만 있어서 힘들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또는 일반 예배에서 또 새로운 감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힘내시고 우리 성탄절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말씀, 또 의미 있는 말씀, 희망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 많이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서가 이르되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영어로 제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Glory to God in highest heaven and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천국 아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더 드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영어 공부하시고 또 다른 제2요구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인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역사 좋아해요. 어렸을 때 이 한국사, 특히 한국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특히 아시아 쪽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나 그러니까 삼국지, 초한지 뭐 이렇게 소설 관련된, 역사 관련된 소설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또 유명한 또 소설 중에 하나가 토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 초한지, 그 다음에 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삼국 역사에 대한 그런 삼국시대 그런 역사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특히 조선시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성계, 제 성이 지금 이민호, 라스네임이 이, 그러니까 성이 이씨예요. 전주이가라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너는 몇 대 자손, 이성계의 자손의 뭐 이씨다. 그래서 뭐 긍지를 가져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성계라는 왕이죠. 왕이 조선을 세웠고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계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은 이방원이란 아주 좀 무섭게 또는 아주 험한 성격이 험했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얘기는 해요. 학자들이 그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 첫째 아들은 아니었고
그 아들 중에 하나 아주 똑똑하고 인자하고, 인자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좋고 착하고 특별히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왕이 킹, 왕은 보통 우리가 특별하게 왕후라고 명칭을 하지만 대왕, the great, the great이라는 단어죠.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열심히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젊어서부터 그러다가 어디서 딱 망쳐내면 인도까지 가는 큰 강에서 그가 이 세상의 끝을 알고 그 끝인 줄 알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왜? 정복할 땅이 없어서. 고구려 왕의 시대를 보면 고구려 왕에서 가장 컸던 삼국시대에 가장 큰 고구려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영토를 넓혔던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대왕,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이 두 임금들, 이 왕은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만큼 오늘날 후대에 많은 우리들이 봤을 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대왕, The Great King이라고 불러자 라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존경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가보시면 뒤 배경을 보시면 광화문에 보시면 큰 여러 그 동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한국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훈민정음 아직도 저 기억나요. 예. 나란맛 사람이 중국에 다 문자로 삼았디 아니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는데 그러다가 뭐 훈민정음도 있었고 또 해시계 또 여러 개 중에 물시계 뭐 여러 가지 정말 창조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천민 또는 양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남교의 초등학생들은 어느 왕을 좋아하세요? 뭐 내가 제가 질문한다면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왕을 좋아해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이 했던 일, 또 그 사람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성격, 뭐 인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을 그 왕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왕 중에 특히 성경에 몇 명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맷돌 확 돌리면서 어떻게 이 골리앗, 정말 이 골리앗처럼 큰 왕이 뭐 왕이래. 저기 장수가 있었어요. 말씀 한 대략 3m 정도,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한 요만큼 커요, 요만큼. 예, 요만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개성처럼 나타나갖고 꼬마 정말 이 양치기 소년이 물맷돌을 갖고 어떻게요? 던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날에 이스라엘 그 국가의 그 국기를 보면 중간에 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데이빗이란 그 다윗을 영어로 데이빗이라는 거죠. 다윗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빗 스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을 되게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왜? 백성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다윗이 믿음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악한 왕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졌죠. 너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갖고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다음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징벌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일곱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아합이란 왕은 여러분 잘 알았던 옛날에 어떤 선지자 있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정말 이 바알의 선지자와 형 싸워갖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 바알을 섬겼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싸워서 그날 하나님의 징벌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고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이 엘리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좋아했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 너무 많은 우상을 세웠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역대왕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흔히 말하는 폭군 또는 악덕왕이라고 한다면 아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봤을 때 왕을 우리가 정한다라면 좋은 왕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정할지 아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왕을 어떤 사람이라고 좋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보면서 가장 먼저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이 이 땅에 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서 이 억압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억압이 있었어요. 로마라는 우리나라 일본 시대의 억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0몇 년의 그 억압을 벗어나는 것처럼 로마의 억압을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구원을 이 이스라엘이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을 기대했었어요. 그 기대.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그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2장 8절에 이렇게 읽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선포하셨을 때 그 태어나신 날 선포하셨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도 돈이 없었어요. 양 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양 치는 사람도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양 치는 사람 잠도 어디서 바깥에서 자고 뭐 그 양 치는데 일에 전념하는 별만 보고 달만 보고 해만 보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 아주 힘든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구절에 이렇게 해야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어떻게? 누구한테? 목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자, 그냥 목동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구주 다시 말하면 구세주 다시 말하는 구원자 다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거의 추가로 한다면 그리스도 영어로 Jesus Christ라는 말씀입니다. 제 이름이 이민호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요즘 되게 유명해요. 여기 보시면 이민호 연예인 이민호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다른 코미디언 연예인 이민호였어요. 아 정말 많아요 이민호라는 이름이. 야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디 갈 때마다 너무너무 유명인 해진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시아 가면 필리핀 성교 갔을 때 제 옆걸을 보면 너무너무 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있지만 이민호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을 때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명칭할 때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럼 결국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봐봐. 내가 거짓말 아니야. 그에 있는 아기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을 때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그걸 본 거야. 뭘 봐? 천사들. 오 천사들 막 이런 천사들 막 여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오 그래서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천사들을 봐. 와, 너무 천사들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꿈에서도 보고 싶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천사가 내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그 노래까지 들 찬송하는 들려. 야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말고 집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오늘 천사가 막 노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하겠죠. 그때는 가요도 나오지 않았어요. 케이팝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팝송도 안 나왔어요. BTS도 안 나왔어요. 그때 찬양이 나오면서 뭐라 했어요? 어떤 노래 나오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기뻐하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면서 마음속에는 평화, peace, 안정된 마음 막 들뜬 마음보다는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추리도 생각하고 그렇죠? 선물도 생각하고 또 어쩔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생각하고 데이트도 생각하고 엄마, 아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올해는 다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두 번째, 가르치는 교사. 세 번째, 왕. 왕이 왕.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은 11절에 오늘 읽었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왜 언급됐어요? 오늘날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왕,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메시아 구원자는 온 인류의 왕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대왕보다 더 높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뭔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피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막 놀고 선물 받고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한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땅, 이 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 오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방구석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방에서나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고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하이파이브!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어쨌든 남을 때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자연을 더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플라스틱 많이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리사이클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 만드신 이 창조를 더 보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많이 읽지 못한 걸 저들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학생 우리 여단교 초등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크리스마스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오늘 꼭 조만간 코로나19도 마무리되어서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여단교회 초등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